애널리스트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이남수 연구위원 모시고 GKL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GKL도 중요하지만 먼저 코로나19가 지금 뭐 온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져도 저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가 하우스에서 발표를 할 때 2월 초에 그 코로나19의 영향을 조금 덜 받을 것 같은 그 산업군 중에 하나 외국인 카지노를 꼽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의 영업 현황이 대부분 주말을 중심으로 한 VIP 위주예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고 주말에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달 내내 받는 영향보다는 좀 적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 이 외국인 카지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엄청나게 컸었지만 이제는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시는 VIP가 조금 감소하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한알령 뭐 해제 조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내놓았었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도 중국 그 단체 관광의 입국은 1월 말부터 전면적으로 지금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VIP들은 받고 있고 아니면 개별 여행객들은 받고 있긴 하지만 단체 관광객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요 단체 관광객이 차지하는 어떤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적으로 반사효과가 나왔던 것이 이제 마카오 카지노가 2월 달에 한 2주 정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카지노들이 좀 호황을 맞은 면이 좀 있었습니다. 1, 2월 달에 좀 그런 면들이 발생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말고 이제 새로 입국한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입국 꺼려할 것 같은데. 입국을 좀 꺼려하는 면들은 있긴 한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일단은 우리나라에 입국하시는 어떤 전면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건 후베이성이라든가 그렇죠. 거기를 그 경유하신 분들만 입국 제한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우리나라에 오는 그 인바운드의 빗장은 그렇게 강력하게 걸고 있진 않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감소하는 물량은 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한번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카지노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본 GKL의 1월, 2월 실적은 어떻게 좀 지게 되었습니까? 우려와 달리 굉장히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예, 서프라이즈 정도의 수준을 냈는데 일단은 뭐 투자 심리가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반응을 하질 못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장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1월 달에 GKL에 방문한 그 VIP 방문객 수는 한 14,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2월 달은 10,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 1월 달의 수치는 작년 말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 VIP 방문객 숫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연결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2월 달은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GKL도 타격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드랍의 규모를 한번 먼저 다시 한번 또 보셔야 되는데요. 작년 말에 특히나 이제 2019년 1, 2, 3월 뭐 그리고 작년 10월, 11월, 12월 보시면 요때 11월, 12월 가면서 드랍액 수준이 좀 급격하게 좀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요 이유는 뭐냐면은 작년 그러니까 2018년이죠. 2018년에 작년 드랍액을 프로모션을 통해서 굉장히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프로모션 효과를 제거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드랍액 수준은 거의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2월 달에도 방문객 숫자가 15% 정도 감소하면서 드랍액도 줄은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방문객이 방문을 해야 카지노 방문을 그쵸. 해야 드랍액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 드랍액이 좀 조정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드랍액에서 홀드율을 곱하면 카지노의 매출액이 나온다고 계속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예. 요 카지노 홀드율을 보시면 2019년 초에는 9%, 8%, 10% 초반 내지는 1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부터 뭐 11%, 12%, 14%, 15%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한 고객이 카지노 하우스에 오래 체류하면 체류할수록 좀 카지노 하우스에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구조가 대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카지노 하우스에게 유리하게 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장시간 게임을 하게 되면은 카지노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홀드율이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 홀드율을 1월달, 2월달 홀드율을 가지고 좀 계산을 한번 해본 게 있습니다. 만약에 1월달, 2월달 홀드율이 작년과 비슷하게 8%, 9% 정도를 유지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 정도를 달성하는 기록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 2월달 홀드율이 1% 정도씩 개선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가 개선이 될 때마다 전년 대비 개선이 될 때마다 1월달은 매출액이 한 11% 정도 올라갔고요. 2월 달은 한 9%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이 홀드율이 5에서 6% 정도 증가를 하면서 지금 서프라이즈 실적을 낼 수 있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카지노주 하면은 일단은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드라백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홀드율이라는 숫자를 앞으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 홀드율은 회사가 컨트롤하기에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컨트롤을 할 수 있고요. 그 컨트롤이라는 게 어떻게 그 홀드율을 이번 달은 9%였는데 다음 달은 11%를 올리자 이렇게 뭐 수치적으로 증가시키긴 좀 어렵고요. 체감적으로 고객보다 조금 더 하우스에 유리한 프로모션이라든가 고객을 맞춤형으로 데리고 왔을 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자, 문제는 이제 뭐 2월 달까지는 네. 그 코로나19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좀 보지만 3월 이후는 어떻게 전망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1월 달하고 2월 달이 굉장히 호실적을 냈기 때문에 3월 달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월 말과 지금 3월 오면서 조금 달라진 상황이 있는데 국내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30명, 2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5,0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어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상황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문객 숫자가 10% 15% 줄고 그 드라백 자체도 또 비슷한 수준으로 줄더라도 홀드율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액은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모양새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웃바운드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인바운드로 여행하는 숫자는 당연히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서 게임을 즐기는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도 지금 제한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약 94개국 정도가 우리나라를 지금 입국 제한, 94곳 정도가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카지노 하면은 가장 지금 화랑인 곳이 마카오와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구라든가 이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신 분들만 제한을 했다가 아마 오늘부터 전역으로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를 했고요.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분들이나 우리나라를 경유한 사람들의 14일의 격리 조치.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싱가포르하고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VIP들이 가서 게임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좀 뒷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GKL이 너무 좀 과거긴 하지만 2006년도 7년도에 오픈을 할 때 어떤 모멘텀이 있었냐면요. 그 GKL의 사업장이 힐튼 남산과 강남에 있다 보니까 로컬 VIP들의 영업을 잘해서 GKL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GKL이 남산과 강남에 있는 좋은 지리적 위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로컬 VIP들 그러니까 내국인일 수도 있고 약간 뭐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뭐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해외 싱가포르나 마카오에 가서 게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그 로컬 VIP들의 수요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전환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월 1분기 실적 정도까지는 크게 나쁜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뭐 2분기는 카지노 사업에서 보면은 좀 비수기인 분기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받아서 아마 이런 억눌렸던 수요들이 뭐 3, 4분기 되면은 조금 더 괄목할 만하게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비수기인 이유는 뭐예요? 일단 우리 2분기가 비수기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이제 일본의 VIP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5월 달에 있는 일본
일본의 이제 골든위크가 일본 방문객들이 오늘 많이 찾는 그 시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일본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긴 심리적 거리감이 단숨에 회복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8월, 뭐 10월 가게 되면은 중국과 일본에 또 다른 연휴들이 발생하면 아마 이때 물렸던 수요, 눌려있던 수요는 3, 4분기에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뭐 GK뿐만 아니고 파라다이스나 다 마찬가지로 다 적용되는 건가요?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강원랜드는 내고인 카지노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건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강원랜드는 썰렁할 것 같아요. 예, 강원랜드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공시를 통해서도 하지만 지금 영업장 뭐 이렇게 폐쇄를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최근에 2월 말까지 했다가 조금씩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내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해요. 사람들이 뭐 스키장도 잘 안 가는 것 같고 네. 주로 다 이제 그런 것 같네요. 네. 이 또 특히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